아마추어 레이언 골프 스윙 클리닉에 오이고 스윙 연구가 황준욱입니다. 저희 집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눈이 닫히네요. 요즘에 제가 저지른 죄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골프 레슨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춤에 있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야 뭐 춤쟁이가 뭘 아느냐 라이센스도 없고 아마 이 아마추어가 뭔 어떤 근거나 뭔 어떤 실력으로 뭐 골프 레슨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비판하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많은 이제 가르치는 경험을 했을 때 골프 레슨도 뭐 물론 레슨이 다 틀렸다가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골프 레슨은 좋은 점이 많아요. 굉장히. 근데 그 좋은 점을 자기 이제들이 이제 설명하는 아니면 이론이나 그 좋은 점을 아마추어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할 때가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춤 얘기를 하는 게 춤은 내가 잘 알고 내가 뭔가 이런 이론이나 지식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 정확하게 곧이곧대로 전해주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엉뚱한 주유소 인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을 전달할 때는 항상 이거를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어로 얘기해야지 영어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를 아무리 좋은 문법 아무리 좋은 내용 영어로 과학을 설명해봤자 이 사람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고 말을 바꿔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 내가 하는 말들이 이 사람들이 엉뚱한 동작을 하네요. 그러면 내 말을 고쳐봐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뭐 물론 제가 보는 거는 항상 방송 저도 방송 매체 아니면 유튜브 그리고 뭐 주변에서 인도어에서 잠깐 프로들이 하는 레슨을 보고 그 정도지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들을 다 본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프로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부분을 잘 번역해서 전달해 주면은 굉장히 그 프로는 레슨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긴 합니다. 저도 어차피 어쨌든 레슨 가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저지른 죄가 많으니까 이 춤에 있어서의 그런 레슨들이 골프 레슨에서 못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을 얼마나 더 보충해주냐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물론 이렇게 아까 말한 이렇게 실제로 가르치는 프로도 있겠지 하지만 그냥 저는 방송 매체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방송 매체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오히려 엉뚱하게 알려주고 엉뚱하게 일반 사람들이 엉뚱한 동작을 하니까 더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김국진 씨 제 며칠 전에 영상 올렸죠. 김국진 스윙은 절대 왼쪽을 이렇게 힙턴 회전이나 아니면 왼쪽을 돌리는 게 아니고 왼쪽 놔두고 오른쪽만 빡 치고 그냥 무릎만 살짝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치는 거다. 네. 그래서 아이스하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동작을 했죠. 아이스하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무릎을 바짝 세우면서 치는 게 아니고 무릎을 떨어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직선 운동으로 이렇게 치니까 그런 걸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강조, 회전, 특히 하체의 회전, 하체의 힙턴, 그리고 왼쪽에 뭐 힙턴 이런 걸 강조한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해주냐면 요거 레슨에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했는데 뒤에서 이제 요렇게 무릎을 꿇고 레슨가가 요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힙을 잡아줘요. 그러면 백스윙이 딱 올라가면 오른쪽이 비틀어지는 순간적으로 이 왼쪽 힙을 확 잡아 돌려줍니다. 네. 특히 하체의 회전을 중요하는 사람들은 왼쪽 힙을 이렇게 확 잡아둬요. 그러면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뭔가 내 몸이 확 돌아가거나 아니면 뭔가 이때까지는 아무리 회전을 하려고 해도 뭔가 회전이 막히거나 회전이 잘 안 되거나 그게 뒤에서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왼쪽 힙을 확 빼주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엄청난 스피드로 확 돌아가요. 네. 그러면서 우와 이게 뭐야 이래 그러면서 이제 자꾸 빼주면은 거기서 이제 일반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이제 레슨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에서 뽑아주고 왼쪽 힙을 자꾸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왼쪽 하체를 잘 돌려야 된다. 잘 돌려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원리를, 뭐, 춤에서도 왼쪽, 그러니까 춤이나 골프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도구를 들고 있는 거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체가 이제 잘 돌아가는데 백스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백스윙을 하고 뒤에서 이 왼쪽 하체를 확 잡아 돌려주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못 느낀 회전의 스피드가 확 나와요. 그리고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뭔가 채도 훌렁 지나간 그런 게 느끼는데, 이 왼쪽 힙을 빼주는 게 절대 왼쪽 힙을 더 빨리 내가 잡아 돌려라. 잡아 돌려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왼쪽 힙을, 나는 왼쪽 힙을 안 도는데 뒤에서 확 잡아 돌려줄 때 그 효과, 자기가 순간적으로 회전이 빨라지고 뭔가 엄청난 회전이 느껴지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는 이때까지 말했잖아요. 김국진 씨가 오른쪽 파워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오른쪽 파워를 딱, 이게 오른쪽 파워를 쓰는 사람도 거의 없고, 뭐 축구선수가 이렇게, 축구선수나 아니면 테니스나 야구, 그러니까 거의 모든 타격의 원리는 내가 타겟이 있으면 뒤에 타겟이 있는 내 몸의 뒷부분을 씁니다. 발차기를 할 때 뒷부분을 이렇게 쓰지. 발차기 할 때 힘 열고 이렇게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내 타겟이 있는 부분에 몸의 앞쪽 부분은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그냥 딱 막아두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 뒤쪽에, 타겟의 뒤쪽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강하게 펀치를 해도 누가 여기서 열고 이렇게 칩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치죠. 그죠? 근데 바로 치는데 이게 뭔가 딱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지니까 이 여기서 더 세게 치려고 더 나가면 저절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아 나는 이게 안 나가니까 막히니까 여기서 이제 열어야지. 그러면 이제 아마추어는 이럽니다. 이걸 치지도 못한데 열고 치고 이렇게 됩니다. 골프 레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왼쪽 힙을 이렇게 뒤에서 잡아서 열어주는 거는 본인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오른쪽 파워를 못 써본 사람, 안 써본 사람이 왼쪽 힙을 잡아, 순간적으로 딱 잡아 열면, 나는 잘 보세요. 타이밍이 백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왼쪽 힙을 여는 것만 이때까지 했는데, 자기가 뭔가 열기도 전에 왼쪽 힙을 잡아 돌려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왼쪽 힙을 못 쓰잖아요. 먼저 미리 확 잡아 돌리니까, 나는 분명히 열어야 되는데, 왼쪽 힙을 확 열어주니까, 왼쪽을 아무것도 못 쓴 상태인데, 그때 왼쪽 힙을 딱 쓰면 순간적으로 오른쪽이 확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왼쪽 힙을 잡아서 뒤에서 열어주는 행위는 왼쪽 힙, 하체, 왼쪽을 돌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는 오른쪽을 못 쓰니까 오른쪽을 잘 쓰고 오른쪽이 확 나가는 그 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는 못 쓰는 왼쪽을 내가, 오른쪽을 못 쓰니까 그 오른쪽을 잘 쓰게 내가 왼쪽을 확 잡아 열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펀치를 해도 난 이렇게 딱 치려는데 안 나가지니까 뒤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내가 열면은 파워가 안 나잖아요. 그죠? 열고 치고 어떻게 파워가 납니까? 그러니까 딱 치려고 하는데 누가 순간적으로 내 왼쪽 어깨를 뒤로 확 당겨요. 그럼 나는 분명히 오른쪽밖에 안 썼는데 내가 확 당기면 이게 확 나가져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근데 골프 레슨은 이렇게 뒤에서 딱 잡아서 계속 왼쪽 힙을 쫙쫙쫙쫙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너 봐라, 왼쪽 힙을 내가 직접 이렇게 돌려주니까 너 얼마나 회전이 좋냐. 그래서 골프는 왼쪽 하체 리드, 그 다음에 회전, 힙턴 이걸 해라. 그리고 이거를 배우면 자기도 이렇게 오, 뭔가 머리로 그럴싸하게 느껴지고, 오, 자기가 직접 이게 확확 느껴지거든요. 왼쪽 힙이 확 열리니까 엄청난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오른쪽을 이때까지 안 쓴 것도 모르고, 네. 오른쪽이 써지니까 이 회전이 느껴지는 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뒤에서 왼쪽 힙을 잡아 돌려주니까 아 이제부터 나는 이게 왼쪽 힙만 열면은 이게 뭔가 엄청난 회전의 파워가 느껴지는 것처럼 전부 다 연습장 가면 전부 다 왼쪽 힙, 왼쪽에 여기서 왼쪽에 왼쪽만 쓰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이걸 본인이 쓰려고 해도 선생님이 뒤에서 잡아 확 돌려주는 그 파워를 절대 못 느낍니다. 왜냐? 여기서 확 잡아줄 때 아까 오른쪽을 더 쓰기 위해서 잡아준다는데 본인은 오른쪽은 못 쓰는데 왼쪽을 더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이 더 써지겠습니까? 왼쪽은 가만히 놔둬도 오른쪽을 확 써야 되는데 왼쪽을 더 쓰려고 하는데 오른쪽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골프 레슨에서 뭔가 레슨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왠지 정말 그럴듯하게 오! 나는 왼쪽 힙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니까 회전이 느껴지네. 이야 이러면서 전부 다 왼손 이렇게 뒤에서 확확 돌려주면 전부 다 그때부터 왼쪽 힙만 돌리는 연습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망치는 거예요. 선생의 의도와 그리고 이 왼쪽 힙을 잡아 돌려주는 의도 자체는 너는 오른쪽을 전혀 못 쓰니까 내가 오른쪽을 잘 쓰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왼쪽만 확 뒤로 빼주면 오른쪽 잘 보세요. 오른쪽을 쓰려면 이게 이만큼까지 나가줘야 돼요.
이만큼까지. 근데 사람은 이게 자기가 직접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이만큼까지 못 나갑니다. 오른쪽이 그냥 여기서 막혀요. 예. 이만큼까지 나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뭔가 근육 뭐 허벅지의 근육이라든가 여기 있는 뭐 발목 이런 걸 밀어줘야 이렇게 나가지거든요. 이렇게 허리를 집어넣느라니 이렇게 허리 집어넣는 전부 다 허리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는 게 그게 아니고 허리를 집어넣는다가 여기가 최대한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여기밖에 못 씁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오른쪽을 쓰려고 확 집어넣는 확.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왼쪽만 잡아 돌리면은 오 나도 모르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선생님이 뒤에서 왼쪽 힙을 확확 잡아 돌려주는 거지 절대 선생님이 이렇게 왼쪽 힙을 탁탁 돌려주고 너 봐라 왼쪽 힙을 이렇게 잘 빨리 쓰니까 얼마나 이게 회전이 좋하냐. 그러니까 너 왼쪽 힙 턴 연습해. 왼쪽이 전부 다 왼쪽. 그러니까 이게 왼쪽 힙을 돌려주고 잡아주고 이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 의도를 완전히 거꾸로 설명을 해요. 정말 완전히. 오히려 이걸 안 배운 것보다 더 망쳐요. 안 배우면 그나마 공을 치는 사람들이 왼쪽을 딱 돌리면 오는 느낌이니까 전부 다 이제 왼쪽 힙만 계속 엽니다. 그러면 왼쪽 힙만 열면 계속 왼쪽 힙이 빨라지면 빨라질 수 있고 언제나 채가 더 쳐져요. 더 쳐져. 채를 휘둘렀는데 왼쪽 힙을 딱 돌리면 이게 뭔 채가 옵니까? 내 회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왼쪽의 회전이 내가 직접 만드는 회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채는 더 쳐집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내가 팔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왼쪽 딱 휘두르면 나 쳐지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걸 또 보정하려고 전부 다 이렇게 닫고 왼쪽을 딱 돌리면 슬라이스가 나니까 거기서 페이스를 이렇게 닫기 시작해요. 다 닫아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 왼쪽 힙이 열리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는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이 포즈 자체가 왼쪽 힙이 안 돌아가게 막아요. 생각해보세요. 요 상태에서는 왼쪽 힙이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잡으면 왼쪽 힙이 여기 팔 여기 부분에 막혀가지고 왼쪽 힙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 치면 또 드로우가 약간 납니다. 왜냐면 인아웃으로 이미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아 이제 슬라이스를 극복을 하고 뭔가 왼쪽 힙을 잘 넣어서 드로우가 난다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쪼르 훅 악성훅이 나와요. 악성훅. 그리고 푸시 슬라이 푸시 스트레이트 오른쪽으로 죽거나 왼쪽으로 쪼르르 죽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왼쪽 힙을 잡아두는 그 잡아 돌려주는 그 좋은 동작을 뒤에서 해주는데 설명은 완전 다르게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금 김국진 씨 그거 나온 방송에 있어서도 뭐 레슨을 보고 하면은 그 김국진 씨 나온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레슨을 보면 이렇게 왼쪽 힙을 확확 잡아 돌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분이 이제 돌아가면 뭐 어떤 녀석을 했지는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많이 가르쳐봐서 어떤 동작을 하라라고 하면 그냥 고지 고대로 그것만 합니다. 그냥 계속 왼쪽 힙만 돌려. 절대 말했지만 이 왼쪽 힙을 돌리는 거는 내가 왼쪽 힙을 빨리 더 돌리라고 하는 게 아니 너는 오른쪽이 안 나가지니까 나는 도와줄 테니까 너는 더 나가라. 오른쪽이. 그래서 제가 김국진 스윙이 왼쪽을 회전을 하는 게 아니 왼쪽은 가만히 두고 오른쪽만 탕 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왼쪽은 가만히 두고 계속 걸어가다가 그냥 칠 수 있는 게 생각해보세요. 걸어다가 바로 치는데 왼쪽을 열고 친다 그러면 안 되거든.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왼쪽은 딱 놔두고 오른쪽만 탕 이렇게 치는 거. 오른쪽만 탕 치는데 자기만의 기술인 아까 말한 그냥 쳐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오히려 왼쪽을 더 세우면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김국치 씨나 그 선생님이 보면 이렇게 하는 건 자기한테 안 맞거나 아니면 키가 크거나 그 선생님이 키가 크시니까 키가 크신 분은 너무 올라가 버리면 공이 너무 머니까 자기는 오히려 여기서 오른쪽을 확 보내 오른쪽이 여기서부터 더 안 나가는데 더 보내려고 오른 왼쪽 무릎을 탕 순간적으로 무너뜨려주면 이게 탕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죠. 이런 식이에요. 절대 왼쪽 힙을 잘 돌리는 게 왼쪽 힙을 빨리 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말한 좋은 연습 방법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 설명을 완전히 엉뚱하게 전혀 오히려 아까 말한 그 사람이 그 레슨을 듣고 본인이 이제 연습하기 시작을 하면 더 망치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골프 레슨 무조건 골프 프로 목에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아니면 자기가 연습을 시켜주는 자기가 뭔가 몸을 연습을 시켜서 느끼게 해주는 그 설명을 반대로 해버리니까
그걸 제대로 느낀 사람도 반대로 설명을 듣고 반대로 연습을 하면 나는 하면 할수록 계속 나락에 빠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이 돌려줄 때는 나는 잘 되는데 하나는 왜 안 되지? 나만 왜 안 되지? 하면 계속 또 왼쪽 힙만 돌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느린갑다.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돌려줬는데 나는 왼쪽 힙이 스피드가 느린갑다. 하염없이 왼쪽 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동작을 몸으로 느끼게 해줬으면 그 설명도 완벽하게 그 사람이 연습을 그냥 단 한 번, 단 10분을 레슨을 듣든 원포인트 레슨을 듣더라도 이 사람이 10분을 뭐 딱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본인이 이제 스스로 연습할 때는 그 사람이 단 그 10분의 내용으로도 계속 좋은 발전을 가게 레슨을 그리고 말을 던져줘야 돼. 근데 아까 말한 왼쪽 힙을 돌리는 이거를 자기가 직접 왼쪽으로 돌리면 전혀 주변의 사람들 다 보세요. 프로들과 인도어에서 프로들과 아마추어들 보면 압니다. 아마추어 일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타겟 보고 이렇게 쳐 이렇게 쳐 이렇게 안 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이렇게 안 치는 사람들은 또 맞춰 치는 사람들 뭐 구력이 오래되고 뭔가 이렇게 열면 슬라이스 나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탁탁 맞춰 치는 사람 그 뭐 그 나이가 좀 있으신 그거 아니고선 좀 젊은 사람들 보면 백스윙 왼쪽이 탁 폼은 좋죠. 탁 뭐 공이 중구만 나중구나. 근데 프로들은 프로들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는 거 아니죠. 그냥 프로들은 슬렁 오른쪽만 그냥 퉁 슬렁 퉁 이렇게 가죠.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더 보낼 수 있는 걸 많이 연습하고 오른쪽을 많이 연습했으니까 아마추어들 여기까지 못 가고 이걸 잡아 돌려주면 저는 갈 수 있으면 그냥 계속 끝까지 오른쪽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니셔가 잡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 춤은 절대 저렇게 안 가르치는데 춤에 만약에 이걸 춤의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봤을 때는 이거는 오른쪽이 더 잘 돌아가게 뭔가 춤의 동작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땅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뭐 예전에 연습한 거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을 비틀어서 이걸 순간적으로 땅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동작 중에 예전에 저는 머리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허리 뒤를 너무 비트는 뭐 동작이라서 그래서 오른쪽을 워낙 잘 비트는 연습을 하니까 그냥 오른쪽만 탕 비트면 그냥 바로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하는 저 자체도 4, 5년 동안은 골프 레슨에서 전부 다 왼쪽만 강조를 하고 왼쪽 하체 리드, 왼쪽 힙턴, 왼쪽만 하니까 오른쪽을 워낙 잘 쓰고 정말 이거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댄서가 이걸 멋있게 하니까 정말 따라하려고 해보고 있으면 이 정도 지금은 뭐 연습해서 모르겠지만 이 동작을 만드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그 음습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오른쪽 팔을 엄청나게 잘 쓰는 저도 골프 레슨 방에 왼쪽 전부 다 왼쪽 하니까 저도 이 동작을 하고 오른쪽 파워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왼쪽 힙을 딱 열면서 폼을 잡으니까 폼은 좋은데 악성 슬라이스 푸시 슬라이스 뭐 아니면 뭐 중구난방 탑볼 그런 거를 골프 레슨을 버리고 그냥 제 혼자 스스로 깨닫고 제 혼자 고치고 하다 보니까 아 내 모습을 지금 만약에 춤의 레슨에서는 저는 춤의 레슨 많이 해봤으니까 내 모습을 춤으로 표현하면 절대 이렇게 설명을 안 할 건데 골프 레슨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안 좋게 되는 부작용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레슨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도 어떤 프로님이 동영상을 뭐 한 수천 개를 보다가 어떤 프로님이 이 왼쪽 힙을 탁 돌려주는데 이거는 오른쪽을 쓰기 위한 거지 왼쪽 힙을 네 스스로 돌리라는 게 아니다 그런 말 딱 하면은 그 사람은 와 정말 저는 존경할 겁니다. 골프 레슨에도 이야 저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네. 이야 대단하네.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춤이니까 뭐 알긴 하지만 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정말 스스로 많은 경험과 많은 말의 바꿈과 아마추어들의 뭐 이상한 동작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절대 자기가 그냥 혼자 스스로 하거나 교과서도 공부해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마추어들이 이상한 걸 많이 봐야 돼요. 수천 번을 봐야 그때 가서 깨닫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레슨의 경험이 중요한 거. 저도 이런 거 깨닫는데 춤을 가르친 데 10년 동안은 몰랐어요. 10년 동안에 제 춤만 가르쳤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이상한 동작을 하길래 아, 내 말이 틀렸구나. 아, 내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듣게 만들까. 교과서에서 뭔가 살사도 교과서가 기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다르더라도 그런 말들을 바꿔봐서 가르쳤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제 레슨이나 제가 말하는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프 레슨을 봤을 때, 아까 말한 방송만 봤을 때, 유튜브만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 힙을 잡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옆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오! 그런가 싶으면 옆에 사람한테 이제 왼쪽 힙을 이렇게 잡아 돌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왼쪽 힙을 잡아 돌리는 게 왼쪽 힙을 잡아 잘 빨리 돌려서 오른쪽은 전혀 안 사는데 왼쪽 힙만 빨리 돌려서 내가 공이 잘 쳐지는지, 뒤에서 왼쪽 힙을 잡아 돌려주면 이게 순간적으로 오른쪽이 확 튀어나가서 스윙이 잘 되는 거, 회전이 잘 되는 거 스스로 느껴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프 레슨에선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저희가 춤의 레슨을 빌어서 그거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같은 그냥 몸을 쓰는 같은 업계에서, 그리고 저도 레슨가로서 골프 레슨을 볼 때 약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요즘에 그런 레슨에 관한 그런 영상을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금 가르쳐준 것도 아까 말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절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래서 저만이 가진 정말 귀한, 제가 저만이 설명했을 때 정말 귀한 이 자료인데 요즘에 저 아까 말한 저질은 제가 많아가지고 이거 풉니다. 예, 그래서 뒤에서 잡아 돌려서 실제로 어느 부분을 더 잘 써야지 타격이 회전이 더 잘 되는지 느껴보시면 이때까지 자기가 본인이 들었던 모든 레슨에서 본인이 들었던 전부 다 왼쪽 이동, 왼쪽 힙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 몸 동작이랑은 다 완전히 잘못된 걸 본인이 스스로 느낄 거예요. 여기서 또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뭐 네가 어쩌니 저쩌니 왼쪽 전부 다 프로들은 왼쪽 하체 뭐 리드 왼쪽 활업 힙턴을 하고 순간적으로 타이거즈도 전부 다 뭐 슬로모션 뭐 그렇게 하는데 네가 맞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평생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머리로 생각해서 골프를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답답한 마음에 좀 요즘에 영상을 올리긴 합니다.